이렇게 초반일수록 타격대에 자존심 싸움 될 수 있고요. 근데 봐요, 봐요, 봐요. 오, 석과 같이 돌아가면서 리츠 한 명씩 교환만 하면 됩니다. 자, 아, 좋아요, 좋아. 자, 클래식으로 두 명.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거죠. 332도 팀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잘 아는 선수거든요. 선수가 앞쪽. 아! 아니 여기서 스왑을. 아, 이거는 이게 네. 약간 합이 안 맞아서 332 선수가 시선을 또 한 번 끌어주는 타이밍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코 이거 먼저 암살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체력이 3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냥 집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아니 이게 실수가 나오네요. 자, 일단 피하긴 했습니다만 클렘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스파이크 해체를 허용합니다. 리허설로 미사이트 일단 흔들어주고 네. 작업을 계속 흔들겠다는 이런 거는 좋은데. 아, 클렘 선수 맞아. 뭐 총기가 상대방이 앞서고 에임이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한 건 보여주면 좋을 텐데. 아하, 자 리즈 선수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각도 바꿔놓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아하. 자 먼저 리즈의 4킬로 좋은 것 같고요. 자, 근데 아쉬운 건 빈뷰의 피해망상 빠진 거. 오, 묘한. 와, 근데 3-3위까지 리츠를 잡았어요. 와, 정말 언급해주신 것처럼 저도 피해망상 저게 여파가 얼마나 클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자, 그리고 3-3위 선수가 A사이트 메인 쪽을 바라봅니다. 자, 한 명. 그리고 자, 체력이 팀원이 도와줘야 되는데 갈렸어요. 자, 봐봐. 아니 이거는 너무 큰 피해인데요? 아, 도희와 빈뷰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선수가 역시나 대기하고 있었고요. 시미로 선수는 헤븐. 근데 이거 유아 선수가 빠져나가기가 그렇죠. 어려워 보여요. 애매해요. 아, 샷으로 가면 되죠. 시사이트 정보 숨기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자, 피해 망상까지 날려주면서 네, 오늘 332 선수가 약간 흔들립니다. 그렇죠. 원래 332가 이런 피지컬이 아니었는데 예, 예.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묘한 선수가 숨어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긁어봤는데 아, 찍혔어요. 아, 찍히면서 위신. 아, 어렵게 써야죠. 그렇죠.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놓으면서 일단 반해체. 반해체 되게 변수예요. 데려가야 돼요. 아, 못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서 EDG가 다시 한번 라운드를 챙겨가게 확인되자마자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자, 뒤쪽에서 아, 아 리즈. 근데 이게 백업이 와가지고 잡아먹기가 어려웠어요. 완전 다 잡혔죠, 지금. 정찰이. 와. 이게 생각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양각으로 오퍼를 잡아먹자 이 생각이었는데 백업이 또 빠르게 도착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약간 안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킬이나 화력이 부족한 라운드였으니까 이럴 수는 있는데 아. 저희가 내용은 좋았다라는 얘기를 언제까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역을 먹었을 때 오퍼가 다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작업이 좋습니다. 아, 너무 그대로 봤네요. 아. 진짜 묘한의 조거되면 좀 힘들거든요. 네. 아, 못 해줍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리즈 선수 그리고 와와리 선수까지. 자, 332 선수가 한 명을 잡긴 했습니다만 본대는 이미 없습니다. 아, 위신의 332 킬. 킬주의 위치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이걸 확인하러 들어오는 것까지 좋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스파이크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하는 뭐 이런 타이밍 다 좋습니다. 아, 봤는데? 아, 시메로 유하 와와리까지. 자, 빈뷰 그리고 3-3입니다. 자, 총기는 화력이 좀 낮습니다. 아, 밀고 나가는 판단은 좋아요. 와, 근데 그리그를 너무 잘해요, 리츠가. 야. 이러면 가둬뒀는데요, 영역을. 그렇죠. 영역을 뭐 비워두게 만드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리츠 다시 한번 한 명 더. 자, 거기다가 와, 리츠! 심지어 이거 들었어요. 자, 332 선수를 지금 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와, 클렘 선수의 마무리. 6-1로 EDGS. 진짜 시미로 피하는 유화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안전으로 아 클램. 네, 이게 빈뷰 선수가 오면 궁극기로 빠져나갔다 다시 메꾸는 것까지는 좋아요. 누군가 메꿨어야만은 했는데. 자, 332 선수가 일단 나노 수업. 근데 너무 늦었죠. 아, 다 풀게 되네요. 자, 어우 332 혼자 남았습니다. 자, 그대로 풀리면서 EDG 7-1로 앞서 나갑니다. 이제를 당연시 할 수 있는 EDGS 라운드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자, 리츠 선수가 일단은 핀을 찍어주면서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연막샷 자, 피하면서 들어갑니다. 위신 남았네요. 억제하기. 자, 묘한!
자, 근데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독일까지 한 명 더. 3-3-2, 3-3-2가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가르 스펙입니다. 이러면 묘한 선수가 지금 다시 한번 밀고 나갈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뉴클리어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묘한이 나가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에임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화살의 손길인데 묘한 와한이가 이겼어요. 빙겨 남았는데 체력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해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8-1까지 밀고 나가는 이르지했습니다. 결과가 똑같다면 할 말이 없어. 3-3의 선수 다시 한번 그래도 클랩. 아니, 신간 붙어서 나오거든요. 아니 심지어 이게 중요한 거는 리츠 선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월샷으로. 아, 리츠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나가서 이기고 들어온다는 거는 엄청납니다. 잡아먹기죠 이러면. 네, 갇혔어요. 자, 갇혔어. 체력 없어요. 피해망 선수 때문에 듣지도 못했었고 많이 어려워요. 묘한 선수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한 명. 이디지에스가 여기서 무리를 한다면. 일단 스파이크는 뒤로 뛴 척하고 1-1 만들어보자. 자, 근데 확인됐죠? 유신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플레이가 없다는 거는. 와, 이거 또 살아가나요? 와, 이거 정말 가기 싫게 만드는 리츠 선수의 오퍼네요. 아니, 근데 들어와요. 묘한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사냥꾼의 분노까지 뽑아낸 셈이 됐어요, 리츠 선수가. 막아봅니다만 이미 안쪽에는 와와리 선수입니다. 화살까지 남아있고요. 자, 그래서 와, 이거 스킬 100% 들어갔어요. 준열도 타이밍 너무 완벽하게 들어와서. 오! 무섭네요. 묘한 또 혼자 조용히 가보나요? 또 가요? 네, 일단은 질렀는데 그래서 쇼트 들고 대기를! 아, 이제 빈표! 자, 뒤쪽에서 하지만 위신까지 백업! 와, 위신이 이걸 살아요? 빠져 나갔어요. 자, 클램 선수 눕겠습니다. 자, 석광! 아, 네, 빈표 도희까지 이번에는 기회가 있네요. 아, 근데 위신 아직도 있어요. 자, 3-3-2와 유하 남은 선수 3-3-2가 정리합니다. 10-2로 전반전 마무리. 선수가 했던 그, 지금 그대로 그 작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늦게 가네요. 네, 스킬을 어디가 뽑았었기 때문에 충격 화살도 어느 정도는 피했었고요. 하나. 자, 묘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시밀로 위신까지 위치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성광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묘한 선수가 같이 싸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균열을 맞은 묘한입니다. 옆쪽에서 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화살까지 난 쪽에서 맞습니다, 리즈. 묘한 한 명, 리즈가 계속해서 킬 만들어냈고요. One enemy remaining. 이게 도히단에는 쇼티 시밀로. 근데 뉴클리어도 어느 정도는 여기 있어요. 보통은 브리치가 A하고 B 사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넘어올 확률이 높은데. 자, 우리 애초에 쌓아놨어요. 이제 올라갔거든요. 생각이 많고. 이러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와와리와 유신. 자, 3-3. 맞췄습니다만 차고를 진짜 클램이 이래서 이겼네요. 그러니까 차고가 양쪽한테 중요하다는 걸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와, 계속 그냥 죽이고 그냥 대기 클램 선수가 계속해서 1-1을 좀 이기는 장면들 저희가 로그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래서 이겼군요. 에임 속으로. 네. 아, 근데 절대 1-1 안 해주겠다는. 아, 시미루가 마무리 지으면서 13-2로 이드지에스가 첫 번째 헤이븐을 가져갑니다.위로 올라왔어요 그냥. 아, 위신. 어허, 이러면은 또 뉴클리어가 출발이. 네, 근데 이디지에스도 꼼꼼한 게 사실 무조건 유리한 거고 사이트 자체는 다 먹었으면 설치를 바로 했어도 됐는데 한 명 더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A 위쪽, 해변 쪽에서 봤기 때문에 잡겠다는 이 의지. 아, 와와리 선수가 계속해서 도희 선수까지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뻔해지죠. 자, 빈벽까지 잡히고 나무 선수 묘한 혼자 남았습니다. 1-4. 아, 흔들리네요. 자, 와와리 선수가 3명 끊어내면서 첫 번째 피스톨 라운드 가져가는 이드지에스. 자, 그리고 더 밀고 나갑니다.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경기를 어우러주고 있는데 유아 선수가 아니면 리츠 반대편에서. 그렇지만 이게 묘한 선수가 다시 BM 쪽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거든요. 아, 좋습니다. 소소하게. 네. 이러면 도희 선수가 타이밍만 잘 잡으면 기회가 아직 있어요, 뉴클리어. 물론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뒤를 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와, 좋아요. 하지만 시미루가 3-3-1을. 사실 뉴클리어가 여기서 총기만 다 잡아도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리츠. 제가 왜 계속 교전 말씀드리지?
아, 원래 잘하던 네. 메가 선수. 근데 이게 지금 장막 때문에 팀원의 백업이 없다 보니까 시선 처리가 많이 어려워져 보였거든요. 안 됐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투연막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맵을 조그만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려는 EDGS한테는 정확한 드롭 또는 정찰용 화살이 네, 좋은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 또다시 에임 사운드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 와 다시 또 위태로워집니다. 이거 고스트에 가가지고 아 이게 저희가 아는 332가 이렇지 않은데 원래 그러니까요. 사냥에 나서는데 도이 선수 봤습니다. 도이 자 갇힌 건 알아요. 무조건 싸우고 나가야 돼요. 네, 아 시미루가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래도 배웠어요. 아 이게 장막을 통해서 세 명이 가서 각을 벌려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다음에 안전한 게 확인이 되면 리셋을 하든 밀고 나가든 이런 판단은 좋습니다. 판단 앞에 샷이 지금 그렇죠. 그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리츠. 어 근데 무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저 연막을 통해서 가면 리츠 선수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잡히면 총기를 넘겨준다 이런 판단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사이트 안으로 왔고요. 자 와와리 선수 대기 중입니다. 그대로 바로 묘환 선수 잡아냈고 도희 선수 멈칫합니다. 아 EDGS는 확실히 샷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아, 이러면 EDGS가 또 이어지는 라운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진 게 뭐 사이트 쪽 한 번 더 건드려 봅니다.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온 린지입니다. 어 페이스탄 너무 잘 들어갔네요. 네. 그래도 빈묘 선수가 뚫고 먼저 들어온 것까지는 판단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이 어디까지 막혔는지 너무 좋았죠? 뚫고 잡아먹고 아. 가자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마주칩니다. 와와리와 이거 커요 커요 엄청 크죠? 메시미로 들어오려던 선수들이 다 잘리게 됩니다. 이거 지금 체력 없어서 백업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메시미로 아 시민 선수가 처음에 바로 안 잡힌 게 자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빨리 싸워서 빨리 끝내야 돼요. 아, 이게... 위신의 위치를 모르죠? 아 이러면 시간이 아 위신 선수는 또 살아가겠는데요? 되나요? 자 EDGS 아 계속되는 승리입니다. 여유 자 이거는 좀 아, 인조하는 빛으로 버티는 플레이. 네, 자 빈교와 그리고 도희까지 한 명씩 하지만 리츠와 시미루 아, 마무리 리츠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는 스킬 그 궁극기는 있어요. 자,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자, 빈묘와 자, 묘환 대미나시키고 보내요. 하지만 옆쪽으로 피해 줍니다. 근데 살아남고 그렇죠. 살아남고 시간을 벌고 다시 리셋만 한다면. 자, 근데 아직까지 스파이크 있는 거 알아요? 가지고 리츠를 도태시켜야 돼요. 네. 근데 리츠가 많이 빠른데요? 그냥 쭉쭉 오고 있어요. 리츠 뭔가를 믿고서는 그냥 가요. 아니 이게 봤어요. 자 묘한. 자 그리고 지금 확인 안 됐어요. 이거 리츠가... 리츠가 뒤를 봐요. 뒤를 봐요. 반의 채도 안 됐어요. 아~ 자 이거 리츠 누가 잡으러 가나요? 아, 네, 클랜 버티고 리츠 버티고 페인트 탄으로 시간 벌고 앞뒤에서 조여옵니다. 아 이거 붙을 수가 없어요. 아니 클램이 다 이겨요. 아 클램. 와 근데 오늘의 경기 유클리어가 에임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네. 쉬워 보이지 않죠? 오 근데 스킬은 잘 들어갔어요 지금? 리츠 선수 넘어갔습니다. 마! 그대로 와 이거 시미루 선수가 먼저 뒤로 쫓아가서 묘한 선수를 잡아주는 것까지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EDGS가 합이 정말 잘 맞는구나가 보이는 게요. 뭔가 노림수만 있다 하면 그쪽으로 드론 날라오니까 뉴클리어 숨막히죠? 와! 와 묘.. 어? 그러면 페인트탄 또 리필이죠? 와 피해망상의 페인트탄 때문에 어디서 날라간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네. 이런 식으로 뚫려버리면 아 리츠 와 아, 페인트 탄으로 지금 너무나 큰 압박감을 주면서 또 한 번 쉽게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조용한 게 뭐 페이크든 진짜든 간에 A 약한데 그럼 C쪽에다가 드론을 썼는데 만약에 거기도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그냥 한번 노려보겠다는 건데 네. 여러 각에서 자 뒤쪽에서 와와와와리 아니 Silence. 아 그래도 도희 선수가 와와리 선수를 잡아주면서 총기 가져왔고요. 하지만 클레미 버키 버키로 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아 그러고 어느 정도 밀어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체감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린 안 된다. 아, 삼삼이. 자, 스팅어 로 하지만 위신. 자, 마지막 선수의 위치 파악은 됐습니다. 죽으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기다려야 돼요. 빈묘 올 때까지. 위에 오던 빈묘가 의도치 않은 피해 망상 대형 사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양각으로 조입니다.
자, 위신 선수 잘 숨었어요. 근데 또 자기의 각을 만들었어요. 네. 1대1을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위치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대로 묘한이 마무리. 즉각적으로 좀 변형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밀리게 되면요, 이렇게 좀 융통성 있는 걸 못할 수도 있는데 뒤쪽에서 자, 빈묘. 와, 빈묘가 이걸 잡아줘. 하나 더. 빈묘. 와, 빈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332가 이제 백업까지 오면서 스파이크는 다운이고요. 와, 피해망상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서 네. 빈비가 확인이 안 됐어요. 네. 자, 성광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대로 332가 마무리.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C로 올 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331. 자, 오퍼로 일단 와와리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리츠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도 332가 체인버였던 시절에 이게 뉴클리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긴 했거든요. 맞아요. 묘한까지? 와, 빈병까지. 자, 빈병 한 번 더 하지만 시미로. 자, 시미로 혼자 남았습니다. 그대로 도희의 사냥꾼의 부도. 미와 씨를 동시에 먹으면서 어느 한쪽으로는 돌릴 수 있는 이런 여부를 준비를 했고요. 미와 선수는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네요. 근데 이거 혼자 남아있어. 이겨야 돼요. 와와리야. 와와리군요. 네. 자, 나노수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또 확인이 됐고요. 나 클램 뭐 클래식으로 그냥 죽나요? 이거는 빠져나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자, 네. 이거 자 이드지에스에게 또 한번 기회가 됩니다. 이거 이드지에스가 지금 너무 심한데요? 아 가볍게 이겨버리네요. 압박을 느끼고 있는 뉴클리어예요. 네. 자 와와리 빗사이트에 있다라는 정보는 샜고요. 와 이게 클래식으로 깨서 그냥 아끼는 멤버인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개세요 하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네. 저지를 이기기는 어려워 보여요. 아 리츠의 332까지 마샬로 오 못봤어요 못봤어요. 근데 자 유화 선수 이게 오픈이 안 나네요. 자 이대로 또 한 번의 무결점을 기록하면서 1대1. 그러니까 시미루가 오죠. 자 그래서 유신 선수까지 또 도왔습니다. 네, 다 잡혔어요. 각 다 벌렸어요. 네, 이거 안 되겠네. 뉴클리어 자 매치 내줘야 되나요? 계속해서 갑니다. 자 도희야 빈뼈만 남았습니다. 아 리츠 리츠 뭐 진짜 뭐 날아다닙니다. 12대 3으로 EDGS가 매치 라운드. 와, 근데 EDGS가 이걸 안 싸워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주니까 지금 6대 왔어요! 안짜버립니다! 뭐 C 연결부까지 보내! 거기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너무 뚜렷해요. 자 오딘까지 나오면서 그냥 우리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 예 느낌이고요. 이신 선수는 체력이 없어서 일단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저 오딘 소리가 사실상 되게 끝내겠다라는 듯한 소리가 들릴 것 같거든요. 아 심지어 이거 삼삼이 선수도 걸렸어요. 근데 유아 도희 이거 뭐 가디언으로 갑니다! 자 유화 그래도 유화도이가 잘 싸우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여진 때문에 시미르 선수는 일단 뒤쪽으로 빠져줄 수밖에 없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끌립니다. 라운드는 이긴데 이어가는 게 관건이죠. 중기를 이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안전하게. 자 이렇게 네. 생각보다 리츠 선수가 백업이 빨랐습니다. 네. 자 묘한 날라가요. 자 오늘 묘한 저지 하지만 클램 여전히 안 치는 클램. 이것까지 트레이드. 이게 피해가 안 됐어요. 자 이번에 됐습니다. 네 피해가 좀 많습니다. 3대 3. 이러면 빈벼 선수가 뒤에서 한 명을 잡아줘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가 됐든. 이거 위시. 정말 꼼꼼한데요. 이런. 네 이런 위시는 그냥 몸만 돌리면서 네. 시선 끌어주고 나머지 오딘이 긁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냥 가둬두겠다는 생각이에요. 먼저만다 도희 혼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희망입니다. 네 이거 모리 사냥이죠. 자 뱀이빨 때문에 일단 옆쪽으로 흔들렸어요. 자 취약 자리가 마무리가 되네요. 시미루가 결국 해체를 합니다. 이디지에스가 뉴클리어 GC를 꺾고 13대 4로 두 번째 맵까지 가져갑니다.